지난 2021년 TJB가 단독 보도한 대전 소방본부의 아빠 찬스 인사 비리 의혹. 당시 소방본부 측은 적법한 심사였다고 밝혔지만 무단 결근을 해 동료들이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인 직원까지도 징계 대신 승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빠 찬스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당시 인사를 실시한 소방 간부 등 두 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일선 소방센터에서 올린 직원들의 근무 평정 순위와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노조 측은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위험 현장에서 소방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전소방 아빠 찬스 인사 비리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발생 이후 20개월 넘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던 소방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입니다. 당시 소방청은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징계는 내리면서도 고발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범죄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사서류 등을 위조, 변조한 경우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새로운 혐의가 나올 경우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